반갑습니다. 레이어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진구 친구입니다. 오늘은 어느 분이 댓글에 현기증이 나신다고 남겨주셔서 그 노래를 같이 들어볼 겁니다. 마량이에 가고 싶다. 역시나 이 노래를 불러서 또 엄청난 히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곡자의 영상도 봤습니다. 감사의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히트 제조기. 이 마량이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전라남도 강진에 있더라고요. 3대 미항 중에 하나라고 소개가 되던데, 일단은 서울에서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리더라고요. 대중교통 타면은 거의 한 7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마량이라는 곳이 굉장히 생소했어요. 저는 처음 듣는 곳이어서 찾아보니까 강진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네요. 이 마량이 혹시 말과 연관이 있을까 했는데 진짜 말과 연관이 있어요. 마량은 말을 건너주는 다리란 뜻의 지명으로서 7세기 무렵 제주를 오가던 관문으로서 조공을 목정으로 제주에서 실어온 말을 중간에 목정으로? 목정? 목정이 뭐지? 목정? 이거 목적이죠? 조공을 목적으로 제주에서 실어온 말을 방목하던 곳이다. 그죠? 목정이 아니라 목적이겠죠? 목정이란 뜻이 있나요? 아무래도 오타인 것 같아요. 강진 문화관광 홈페이지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이곳에 이 토요일마다 이 토요음악회가 열린대요. 오늘 이 마량에 가고 싶다 원곡자인 김현진 씨가 이 토요음악회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프로필을 찾아봤는데 마땅히 못 찾았어요. 근데 이분이 마량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찾았습니다. 이라는 곳은요,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이 바닷가 마을에서 매주 토요일이면 수산시장이 열리거든요. 그 수산시장 무대에서 매일매일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들, 가수님들, 그렇죠. 공연과 함께 많은 분들이 맛있는 수산물들 드시려고 또 사시려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공연도 많이 하는데 제가 마량 토요음악회 MC를 맡고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마량이 좀 더 전국적으로 좀 널리 알려졌으면 해서 마량에 관한 노래를 만들게 됐는데, 유명하신 우리 정희송 작곡가 선생님께서 이 마량을 오셔서 직접 보시고 아름다운 마량을 한 폭에 담아서 노래를 만들어주신 곡이 마량에 가고 싶답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볐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죠. 너와 내가 만나서 사랑을 맹세한 마량의 까막섬. 너와 내가 만나서 사랑을 맹세한 마량의 까막섬. 그날의 맹세, 그날의 약속 가슴에 새겨 있는데. 그날의 맹세, 그날의 약속 가슴에 새겨 있는데. 오고 가는 연락선에 고동소리 구슬픈데, 오고 가는 연락선에 고동소리 구슬픈데, 보고 싶어 마량에 가고 싶다. 보고 싶어라 그리운 이 마음, 마량에 가고 싶다. 깔끔합니다. 딱 떨어지죠. 아니 진짜 마량에 가고 싶네요. 아우, 깔끔합니다. 이 붉은 입술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김현진 씨의 목소리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들으면서 목소리 참 좋다. 되게 이렇게 뭐랄까 착착 감긴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김현진 씨의 느낌이 약간 그 이명우 씨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어른들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느낌들. 이 김현진 씨가 그 약간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되게 서글서글해가지고 그냥 어르신들 있는데 이렇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 어르신 하면서 막 이렇게 놀수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와 내가 만나서 사랑을 논해야 만약에 고금되면 너와 내가 만나서 사랑을 노래한 마냥에 고금되교 그날의 추억 그날의 낭만 가슴에 남아있는데 그날의 추억 그날의 낭만 가슴 남아있는데 나를 잊었나 벌써 잊었나 사랑하고 깔끔합니다. 깔끔하네요. 아이, 되게 좋은 노래인데 왜 지금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혀 있는 노래들이 참 많은 겁니다. 여기 패널들도 앞부분에 모르죠? 저기 마량이 어디야? 이 노래도 그렇고 이 부르는 이 사람들이 안정적이니까 들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려요. 되게 편안하게 들리죠. 둘다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김현진 씨는 그 마량의 특산물 있죠? 특산물을 현지에서 맛보고 구매해야 하는 느낌? 굉장히 구수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현지에서 바로바로. 이명우 씨는 같은 제품을 서울의 뭐 백화점에서 잘 포장된 곳에서 사는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죠? 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두 분이 원래 구미원이시더라고요. 이명우 씨가 무명일 때 이분 노래 교실에 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 노래를 매번 연습해서 나와가지고 그냥 본인 노래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겠어요. 이 노래가 2013년도에 나왔네요. 야,
야,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노래가 엄청 세련됐네요. 이 노래를 딱 들으니까 진짜 마량에 좀 가보고 싶어요. 아마 저처럼 이 마량이라는 곳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노래도 새롭고, 이름도 새롭고, 그러니까 한국에 갈 데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못 가본 데가, 아, 참. 여기 가사에 고금교라고 있는데, 아마 저기 보이는 저 다리인 것 같아요. 까막섬도 굉장히 특이한 이름입니다. 아, 이 까막섬이 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있어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됐대네요. 이 까막섬이 큰 까막섬과 작은 까막섬이 있는데, 썰물일 때 물이 다 빠지면 이 섬에서 마량리까지 걸어갈 수가 있다네요. 근데 왜 까막섬이지? 오늘은 마량에 가고 싶다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노래와 또 지역을 알게 됐어요. 너무 좋은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